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C랩 과제 운영을 맡고 있는 신보영 차장입니다. 저희가 그 노트 7 배터리 문제로 최근 불편을 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1회 컨퍼런스에 그 영상을 봤어요. 그리고 이게 무대도 없고 그냥 작은 모임을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강연하겠다라고 이제 회신을 드렸는데 자리를 보니까 제가 아니고 저희 부장님이 오셨어야 될 자리가 맞긴 한 것 같네요.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C랩의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지난 4년 동안 C랩을 운영하면서 제가 느끼고 배운 점 그리고 앞으로 C랩에 대해서 거는 기대사항 등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C랩은 2012년 말에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따라서 정말 이전과는 다른 파괴적인 혁신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고요. 기억하실 텐데 아마도 당시에 그 노키아의 몰락, 소니의 쇠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정말 큰 충격이었고요. 더불어서 실리콘밸리에서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빠른 추격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그야말로 IT 인더스트리에 뭔가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한 프레너미 코페티션이라고 하죠. 누가 우리의 파트너이고 누가 우리의 경쟁자인지 정말 모를 만큼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실감을 하였고요. 이러한 위기에 대응을 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삼성이 더 민첩하게 움직이고 더 과감한 시도를 이루어야 할 텐데 저희는 고민하던 끝에 그 해답을 전체 임직원들의 창의와 도전 정신 그리고 글로벌 임직원 30만 명인데요. 30만 명의 집단 지성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저희 전체 임직원의 80% 정도가 20, 30대이세요. 그래서 그러한 젊은 임직원들에 저희가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혁신 조직, 사내 소규모 혁신 조직 C랩은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혹시 이 중에 삼성전자의 C랩에 대해서 나는 좀 안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안 계시나 봐요. 나는 C랩을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 아,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희 C랩은 크리에이티브 랩의 약자이고요. 임직원들이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하고 그 아이디어가 최종 선정이 되면 평균 1년여 시간 동안 업무 시간을 활용해서 내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입니다. 현재까지 만 4년 동안 총 146개 과제가 진행이 되었고요. 현재 43개 과제가 진행 중입니다. 매년 약 한 40개 정도 과제가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과제당 평균 인원은 보통 5명 정도 내외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참여 인원은 임직원들 중에 600명 정도이고요. 더러는 2명에서 진행하는 과제들도 있기는 합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C랩의 주요 특징을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내 그 직급 체계가 C랩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국내 다른 기업들이나 스타트업계에서는 이미 많이 통용되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요. 저희 삼성전자는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람이 크리에이티브 리더라고 해서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요. 제안자, 리더는 사원급인데 그 밑에 나중에 멤버로 붙는 일반 멤버들 중에 수석급들, 그 다음에 책임님들이 덜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기 이 제안한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전사에서 내가 이 과제에 필요한 멤버들을 직접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사 자포스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내에서 혹시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인력까지도 같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특징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패를 용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요 말만 봐서는 되게 제너럴한 텀인데요. 실제로 실패를 용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격 그러니까 성과에 대해서는 뭐 상위 고과나 연말 시상이나 인센티브 지급 등을 아끼지 않기 때문에 임직원들 그리고 참여자들은 내가 그 실패를 두려워해서 안전한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달성하기 되게 어려운 정말 도전적인 그런 목표들을 스스로 세팅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저희의 그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는 실패율 90%에 도전한다였어요. 그 정도로 이 참여하시는 분들께서 본인들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시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정말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혁신들이 발견되고 만들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미 스타트업계에서는 많이 통용이 되고 있을 텐데 이 또한 로케이션 프리, 타임 프리라고 해서 본인들이 자율적인 업무 환경을 스스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C랩 과제가 어떻게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해서 두 번의 그 전사 공모전을 실시를 했고요. 올 7월부터는 상시 발굴 체제를 도입을 해서 같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총 3단계 정도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 2차 심사 관문을 통과해야지만 최종 라운드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C랩의 그 과제로 검토하는 큰 심사 기준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가 얼마나 참신하고 혁신적인지가 있겠고 두 번째는 얼마나 기술 도전성이 있는지 기술적인 허들이 얼마나 있는지 세 번째는 사용자 관점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업성 등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저 3차 심사 단계 동안에 끊임없는 아이데이션 또 인텐시브한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실제의 아이디어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또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초기에 내가 제안을 했던 아이디어 대비 최종 발표 심사 때 피칭데이 때는 정말 많이 현격하게 아이디어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제가 선정이 되면 크게는 세 개의 마일스톤을 가지고 과제가 진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디어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는 과제의 그 기술 구현성을 검증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은 사업성을 검증하는 단계입니다. 통상 1년의 주기로 봤을 때 초기 석 달 동안은 멤버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충원된 멤버들끼리 다시 아이디어를 리파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간 5, 6개월 동안은 아이디어의 프로토타입을 제작을 하고 정말 이게 기술 구현이 가능한 건지 피저빌리티를 검증하는 그런 시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 아이디어가 과연 마켓에서 또는 청중들에게 얼마나 어필을 할 수 있는지 사내외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까지 해서 저희가 검증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성, 시장성 검증은 과연 어떻게 하느냐 사내외 사례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내외 경영의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40개 정도의 과제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는데 매년 11월 4주차에 지금 올해에도 다다음 주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씨랩페어라는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내의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씨랩의 결과물들과 과정을 모두 오픈을 하고 객관적인 평을 듣는 자리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나흘간 운영을 하는데 매일 데일리로 한 1,000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저희가 정말 특색 있고 의미 있는 행사로 사내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 씨랩 페어에 참석하셔서 인터뷰를 하셨던 임직원 한 분께서 하셨던 말씀이 삼성스럽지 않아서 좋았다라는 평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만큼 기존에 약간 격식 갖추고 깔끔한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저희 씨랩페어는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좀 험블하기도 하고 컬러풀하기도 하고 이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실제 과제의 결과물들을 그 참관하신 임직원들께서 다 만져보고 테스트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2014년에는 이 씨랩페어의 그 타이틀이 컬러풀 이노베이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채롭고
그 다양한 컬러의 그런 이노베이션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사에서 좀 많이 특히나 올해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작년에 시작으로 해서 올해에는 CSU, MWC, South by Southwest, IFA 등 글로벌 전시회에 많이 실업 과제들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토타입인데요. 프로토타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용한 기술을 선보이는 삼성에 기대한다. 라는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저희는 이런 기사들의 긍정적인 시각과 기대감에 더욱 힘을 얻고 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작년 8월에 스핀오프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었는데요. 그리고 지난 10월 말 자로 해서 6개 과제가 또 스핀오프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현재까지 총 20개의 벤처기업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마 좀 아실 텐데요. 이놈들 연구소, 시랩 과제명으로는 팁톡이고요. 현재 솔루션명은 시그널인데 이 과제가 지금 킥스타터에서 투자 유치를 받은 사례 이런 거는 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겠고요. 비단 이놈들 연구소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도 각자 정말 본인들의 살림을 열심히 또 재밌게 꾸려나가면서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이것보다도요. 제가 그 이 스핀오프 제도를 기획하는데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이 제도를 기획을 하고 처음 저희가 이거를 실행에 옮기는 데까지 참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사내 유관 부서들하고 마찰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고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일념은 단 하나, 나도 욕심나는 제도를 만들어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그냥 지금까지는 여튼 긍정적인 결과들을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또 하나 저희를 그렇게 믿고 따라주시고 또 용기 내어주신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의 용기가 지금의 이러한 기록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당시만 하더라도 첫 시도이다 보니까 그 처음 나가시는 분들, 특히 뭐 이런 팁톡, 웰트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불안해하시고 또 초조해하시고 긴가민가하시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믿고 용기 내주셨던 게 정말 큰 의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씨랩의 큰 운영 현황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씨랩을 운영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는 절대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저희는 특히나 기술, 비즈니스, 에 대한 안목이 높으신 분들이 사내에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를 봤을 때 아 이거 이미 다 해봤던 거야, 3년 전에 봤던 거야, 5년 전에 봤던 거야, 안 돼 라는 평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초기 시절에 그냥 드랍된 과제들도 아마 덜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지금 현재 시점으로 컨셉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게 시장에 출시된 양 착각을 하시고 그냥 식상해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하찮은 안목, 이게 정말 위험한 거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많이 느낍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디어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그래서 공모전을 진행하건 할 때 많은 캐치프레이즈로 활용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이디어가 너무 시기상조해서 타이밍을 잘 못 만나서 청중들에게 또는 마켓에게 잘 어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절한 타이밍, 적절한 시기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 그 아이디어를 쉽게 평가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디어에 대한 타이밍을 잘 못 맞춘 사례가 있는데 2013년에 그 제안됐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쿠킹 프린터가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저희들도 이 아이디어를 뭐 최종 라운드까지 올릴지 말지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서칭을 하는 거였고요. 서칭을 하다 보니 이스라엘의 어떤 연구소에서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저희는 바로 아이디어가 리젝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가 하고 있대 이렇게 하고 그냥 단절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멤버분들은 대부분 지금 퇴직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후에 보니까 지금 나사에서도 이러한 그 음식 프린터, 3D 프린터를 활용한 음식 프린터 제조 기술이 활발하고 연구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보면서 저희가 참 많이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뉘우친 적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보다도 실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14년에 공모전의 캐치프레이즈가 또 Thinking with your hands였는데 결국은 뻔한 아이디어다 하더라도 이것을 직접 만들어보고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 정말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과제들 중에서도 몇 개 그 전혀 사전에 예기치 못했던 그런 그 혁신들이 파생되는 것을 보면 초기와는 정말 다른 거, 초기에는 유하지 않았던 건데 개발을 실제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도 예기치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한 브랜치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하고 우연한 발견이기도 한데 결국 저는 사실은 그래요. 혁신이라는 건 그 과정에서 탄생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We are smart than me. 나보다는 우리가 낫는 거죠. 특히나 저희가 글로벌 30만 명의 임직원 내 집단 지성을 활용을 하려고 했던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각자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여러 사람, 창의 인재들이 서로 모습을 드러내고 서로 연결되고 만날 때 집단 지성이 크게 발휘되고 그 효과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 더욱 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제가 쓰랩을 운영하면서 또 하나 크게 느낀 점 중에 하나는 사내에 정말 숨은 창의 인재들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업무의 퍼포먼스가 뛰어난 사람들, 특히나 이 고성과자들이 보통은 인재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인데요.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이 있고 열정적인 이런 분들, 저희가 사내에서 수면 아래에 있는 분들을 점점 수면 위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는 것은 창의와 자율과 그리고 실행력이 더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최근 많이 생각하는 컨셉은 스몰 빅 띵입니다. 지금은 비록 작지만 장차 크게 될 것들, 그것들이 씨랩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발견되고 다듬어지기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용기인데요. 네, 씨랩 그 현업 부서장의 눈치에도 과감히 씨랩에 도전할 수 있었던 용기. 그 다음에 현업 부서에서 내가 안정된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씨랩에 도전할 수 있었던 용기. 그리고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핀오프를 할 수 있었던 용기. 그게 바로 혁신의 또 하나의 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정리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 특히나 사내 기업가 정신의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 용기와 실행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